이 소식을 모르는 진영진 씨는 어느 날 신문에 나온 자기 사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북한 유도 간판스타 이창수 씨, 한국 망명, 대만의 진영진을 찾는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망진입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드라마인 사랑의 불시착. 한국 여자와 북한 남자의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심장을 떨리게 만들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 사랑의 불시착 현실판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9년으로 넘어갑니다. 1989년 당시에는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이창수 유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창수 선수는 18살에 처음 국가대표가 되어 약 7년 동안 국내 대회에서 1위를 한 선수예요. 그리고 국제대회 25번에 참가해 약 17개의 국제대회 메달을 목에 건 선수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훈장을 한 개만 받아도 평생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 이창수 선수는 김일성 훈장을 무려 4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북한에서 당시 얼마나 유명한 선수인지 알수 있는데요. 이 유도밖에 모르는 참 유도인 이창수 선수에게도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989년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 호텔 로비에서 처음 본 대만 국가대표 진영진 선수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국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이두 사람은 서로를 본 순간 뭔가 모를 강한 운명의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회가 끝나고 약 5일 동안 데이트를 하며 꿈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짧았던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을 때 이창 선수가 진영 선수의 볼에 몰래 뽀뽀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내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서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고 나서도 서로를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그렇지만 이창수 선수가 있는 북한은 현지도 갈수 없고 연락도 할수 없고 심지어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오로지 1년 뒤에 있을 북경 아시안게임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은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에요. 각 체급별로 나라당 한 명씩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였기 때문에 국내 선발전을 통해 1위를 해야만 아시안게임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창수 선수는 당시 국내에서는 이미 대적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출전이 거의 유력하였지만 진영진 선수는 그 당시에는 은퇴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창수 선수를 다시 보겠다는 그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운동을 다시 하며 선발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지 선발전에서 진영진 선수는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진영진 선수가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가는 체급은 졌지만 무제한급으로 출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제한으로 출전한 진영진 선수는 자기보다 체급이 월등히 많이 나가는 선수들을 이기고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아시안게임에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시안게임에서 그냥 데이트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영진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이창수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시합이 끝나고 약 2주 동안 두 사람은 베이징 곳곳을 누비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시간은 야속하게도 다시 헤어질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내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만나자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메달을 획득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이창수 선수에게 주어진 것은 환대가 아니라 청문회였습니다. 단지 결승에서 한국 선수에게 졌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이창수 선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간부들과 선수들에게 비판을 받고 결국은 탄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광에서 지하 몇백 미터까지 내려가고 허리조차 펼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 종일 석탄을 캐면서 이창수 선수는 강한 분노와 강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을 위해 얼마나 충성을 하고 메달을 땄는데 단지 한국 선수에게 한번 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이창수 선수는 강한 분노감에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91년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이창수 선수는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 진영진 선수는 더 이상 운동선수가 아니라 연구원으로 대표팀과 같이 오게 되었고 두 사람은 대회 기간 중에 만나면서 다시 또 데이트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이창수 선수가 진영진 선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한국에 갈 거야. 한국에 가서 너를 찾을게. 그런 한국어를 잘 몰랐던 진영진 선수는 이 말을 듣고 한국을 어떻게 가지? 한국에 간다고? 북한 사람이 한국에 갈 수 있나?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북한까지 가는 길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다 기차로 한 번에 갔다고 해요. 그러나 공공장소에서도 통제되어 행동하는 북한 선수들의 주변에는 감독과 코치 그리고 감시자들까지 동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섣부르게 탈북을 결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창훈 선수는 하나의 작전을 짰죠. 뱀술을 가지고 와서 이 다 같이 술을 마시게 해서 온통 만취 상태로 만든 다음에 정착하고 출발하려는 열차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이 열차에서 뛰어내린 이창훈 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달려가 망명 신청을 하고 1991년 8월 4일 김포공항 한국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모르는 진영진 씨는 어느 날 신문에 나온 자기 사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북한 유도 간판스타 이창수 씨 한국 망명 대만의 진영진을 찾는다. 이 기사를 보고 진영진 선수는 이창수 선수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더 이상 유도 대회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대만도 아닌 한국에서 만난 이 두 사람은 총 4번, 89년도에 한 번, 90년도에 한 번, 그리고 91년도에 한 번, 그리고 한국에서 한 번. 그렇게 4번의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 아들을 낳게 되었고 친척 한 명 없는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피는 속일 수 없었는지 이 새 아들은 자라서 부모님을 따라 유도 선수가 되었어요. 현재 큰아들은 유도를 하고 있진 않고 회사를 다니면서 뭐 유튜브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현역 유도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 유도대회에서 1등을 한 굉장히 실력자이고 유튜브도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족의 이런 피를 막내라고 물려받지 않을 수 없겠죠. 막내도 작년 열린 홍콩 유도대회에서 1등을 한 지금 실력자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일기를 했을 때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얘기는 전부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고 전 어려서부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 얘기를 주변에 해주면 굉장히 놀라워하고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 얘기를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마침 또 사랑의 불시착도 굉장히 핫한 이슈길래 이거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와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서로 그때 내가 미쳤지 네가 미쳤지 이런 식으로 막 서로 티격태격도 많이 하시고 워낙 세월이 많이 지났다 보니까 예전에 뜨거운 그런 감정은 좀 남아있진 않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예전을 떠올리면서 논토케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가 특별한 만큼 이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